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오늘은 지살과 역마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 온 이동은 그리고 직업과 관련해서 해외로 이동하는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지살과 역마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마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선 지사를 살펴볼게요. 지사는 땅지자의 죽일살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운성에서 제가 장생지라고 표시를 해두었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12운성에 장생지라고 되어 있죠.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화면을 봐주시면요. 여기에 십이 운성표라고 제가 이렇게 표를 지금 가져왔고 첫 번째 줄에 노란색으로만 표시해 놓은 글자들 보이십니까? 예, 돼지 했자는 감목 즉 나무 목자 목의 이 생명력의 장생지입니다. 자라나고 생겨나고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 이는 바로 병화 즉 화기운의 장생지가 됩니다. 또 역시 똑같이 무토의 장생지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의 시작 글자인 사오미의 뱀사자는 가을 기운인 경금의 장생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유술의 첫 번째 글자인 이 가을 원숭이 신자는 겨울인 임수 기운의 장생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 사주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지살은 내가 스스로 이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살 운에 실제로 이사를 가거나 또 해외 이동을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유학이라던가 이민이라던가, 그리고 사주 원국, 사주 팔자 자체에 자기 띠에 해당하는 지살 글자가 있다면 늘 바쁩니다. 늘 바쁘고, 어쨌든 사주 원곡 자체에 있는 분들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과 인연이 많아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반드시 멀리 가서 사셔야 하는 또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 지살 글자는 내띠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표를 봐주시면 여기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자, 왼쪽에 세 개씩 적어 놓은 이 글자들이 자신의 띠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숭이띠다. 그럼 세 번째 그룹인 신자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자진에서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지살입니다. 내가 원숭이띠인데 원숭이 글자가 두개 이상 있어요. 무려 세 개나 있어요. 아니면 원숭이 글자가 네 개나 있습니다. 지지 전부가 원숭입니다 그럼 전부 지살이란 이야기고요. 지살이 굉장히 많다. 일단 두개 이상이면은 영향이 좀센 부분이고 여기 제가 언급 드렸다시피 지살 글자가 있다 자기 띠에서 그러면 멀리 이동하는 일이 많겠고 또 외국을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좀 조미 쓰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외국을 못 가더라도 전국구 단위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호랑이 말 개, 요 띠에 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개 띠다. 그러면 호랑이 글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띠다. 그러면 사, 유, 축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뱀 글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신자진. 내가 용 띠다. 그러면 이 사막 그룹에서 원숭이 글자. 제일 첫 번째 글자죠. 이 글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혹은 대운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지살 대운에 처해 있다.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해외로 가고 싶다. 해외로 가고 싶은 지금 꿈이 있다. 해당상이 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묘미, 돼지, 토끼, 양. 내가 양띠다. 그러면 역시 맨첫 번째 글자인 돼지 글자가 운에서 오거나 자신의 원국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지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이제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 계획하고 내가 어떤 진행사항 등에 대한 변화가 따르고 또그 시기에 실제 지살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변화와 변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운이기 때문에 원곡에 있는 분들은 이사나 변동 운이 항상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시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외국과 인연이 많다고 아까 언급드렸듯이 외교관이라든가 해외 쪽으로 직업을 많이 두실 수가 있고 또 관광업, 뭐 여행업 쪽으로도 인연이 많습니다. 영업하시는 쪽도 많고요. 운으로 이 지살 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학업상으로도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천간에, 또 지지에, 연, 월, 일, 시, 이렇게네 기둥이 있습니다. 자신의 띠자리에 해당하는 글자에, 이 지살 글자가 있어요. 아까 지살 글자는 제가 언급드렸었고, 자신의 띠자리에 그 지살이 있다면, 태어난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태어난 월 자리가 지살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가게를 하고 있었다거나 어떤 회사를 하고 있, 있는, 있는 상황에 본인이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월은 유산이라든가 부모 형제로부터 받는 운이 해당이 됩니다. 또 태어난 날짜에 지살이 있게 되면 태어난 날짜는 본인의 원래 자리거든요. 여기에 지살이 있다. 원국에. 그러면 나의 친 부모님과 헤어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또 마지막으로 태어난 시간에 지살이 있다. 그러면 각 자리마다 가시는 모든 환경에서 다 두루두루 인연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역마살을 가볼 텐데 역마살 들어가기 전에 만세력을 하나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 제 지인분이시고요. 남자분 사주예요. 쥐띠예요. 갑자년생 쥐띠고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은 개인 정보법을 위해서 제가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년, 월, 일만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남자분 사주라고 했는데 보시면 지금 쥐띠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화면에서 신자진 그룹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원숭이 글자가 본인에게 지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임신대운, 즉 자기의 지살 운에 해당하는 운때 외국을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30대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개유대운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어, 외국에 다시 나가게 된 것은 이때거든요. 이 지살대운 때 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시로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영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마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마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예, 똑같이 이제 고향을 떠나야 하고, 외국가도 인연이 많은 것은 많은데, 영화살이 원곡에 있는 분들은 지살에 비해서 재주가 많은 분들이 상당수예요. 그리고 전기, 전자, IT, 어떤 광범위적으로 움직이는 무역이라던가, 또 방송, 언론, 출판, 이런 쪽으로 직업을 두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환경에 의한 이동성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가도 항상 움직임이 많은 보직에 위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영마는 그냥 본능적으로 어, 어쩔 수 없이 늘 분주한 환경을 이미 맡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영마를 제가 표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표시해 둔 것이 영마인데 이번에는 자기의 띠 그룹에서 첫 번째에 있는 글자와 충도라는 글자가 바로 영마에 해당됩니다. 그럼 아까 전 신자진 같은 경우도 원숭이 글자가 맨 앞에 있었잖아요. 이게 지살이었는데 이것과 충돌하는 글자는 바로 호랑이 글자입니다. 이게 영마입니다. 무조건 인신사회 자체가 영마가 된다기 보다는 자기 띠 그룹이 있는 삼합에서 가장 첫 번째와 충돌하는 글자가 바로 영마예요. 어~ 역마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충돌을 맞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사라던가 직업적인 변동 자체가 뭔가 수정하는 일들이 많이 가해져요 문과 공부를 했었는데 모델기로 진출을 한다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틀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곡에서는요 오행을 봤을 때그 오행이 목이 영마인지 화가 영마인지 토가 영마인지 금이 영마인지 수가 영마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오늘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또 보시면 영마는 똑같습니다만 활동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동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살과 영마는 달라요. 글자는 똑같이 인신사회지만 어떤 인신사회인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삼합에서 원래 글자 그대로 첫 번째 글자를 가져오게 된 경우 해당 글자가 지살 그리고 이첫 번째 글자와 충돌하는 것이 영마이기 때문에 지살과 영마살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신살은 미신이 아니라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명리 공식입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이나 강의 문의는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